베트남에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몽몽이 벗었어. 이거 다 정리해야 돼요. 우와. 아. 내일 공연하고 바로 가야 돼서. 아. 짐을 좀 최소화해야 합니다. 양모자. 얼굴에 나 지금 너무 너무 얼굴에 충전을 빼야 되겠다. 유분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지금 바로 들어왔거든요. 내일 쓰고 들어가야겠네. 내일 공연하고 씻고 바로 또 가야 돼서. 어머. 이번에 베트남 와가지고 사실 뭐 골프도 치고 싶고 그랬지만 사실 혼자 뭐 할 수가 없어서 태국 가가서는 태국에서는 해야지. 라스 예고 떴죠? 엊그저께 녹화했는데 딱 일주일 만에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헬스장을 가려고 했지만 그냥 일찍 자고 내일 일어나서 운동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방 오랜만이죠? 자주 했어야 되는데 한국에 있으면 사실 이게 뭐야? 한국에 있으면 생각보다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외 나와야 하지. 조립해야 되는 거야? 얼굴 기름 좀 닦아야 되나? 났네. 한국도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이고 피곤하네요. 내일 LSS 콘서트 베트남에서 진행이 됩니다. 베트남에 계신 분들 할 거 없으면 놀러 오세요. 신짜오, 헬로. 아,
이거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하루 종일 걸리겠다. 이거 못하겠다. 이거 다시 넣어놔야 되겠다. 충전기를 가져왔는데 양쪽이 다 이거야. 난 USB인 줄 알았는데. 내일 그 공연은 그 뭐지? 하여튼 난 매체 인터뷰가 있어요. 그 인터뷰를 하고 공연이 있을 것 같아서 내일이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내일 토요일이구나. 예. 현장에서도 티켓을 구할 수 있지 않나? 그쵸? 시간 되시는 분들 쓱 놀러 오세요. 뭐가 엄청 많죠? 이거 뭐야? 차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건가? 아, 골프공.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디퓨전가? 근데 엄청 피곤하긴 하네. 짐 오면 빨리 옷 갈아입고 씻고 자야죠.
지금 이 모자는 좀 전에 받은 모자입니다. 안 자고 뭐해요? 반팔티 이제 그 베트남 공연하고 태국이랑 대만 콘서트만 하면 LSS 투어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끝이에요. 몇 번 없죠? 깔끔히 정리 끝. 네, 여러분들 한국에서 앙코온이요. 시간이 될까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으려나? 내일 일찍 일어나서 운동 아침에 8시에 갔다가 그 다음에 쌀국수 먹고 갈까 고민 중이에요. 오늘 이렇게 사진 많이 찍힐 줄 알았으면 메이크업 하고 왔지. 얼마 전에 여기 손 여기 날씨가 건조해서 골프 갔다가 살이 여기 이만큼 떨어졌었거든요. 엄청 아팠거든요. 살이 올라왔어요. 잘 도착했다고 인사드리려고 켰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 공연 6시인가? 5시인가? 몇 시예요? 아무것도 몰라. 아, 오늘 공항 패션 이쁘게 나왔어요. 이 멜빵 바지를 좀 입고 싶었는데 이 멜빵 바지가 딱 맞는 사이즈를 입잖아요. 그러면 되게 그 어렸을 때 아기 때 엄마가 너 뭐 이거 입어라고 한 준 옷처럼 너무 딱 맞는 게 난 싫어서 엄청 찾다가 그냥 이거랑 또 하나 산 게 있거든요. 사이즈를 엄청 크게 샀어요. 2X라지 3X라지로 샀어요. 그러니까 약간 요 핏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 벨트 라인이 너무 길어요. 벨트 라인이 길어가지고
이게 한 이 정도 남아. 그래서 그게 잘 풀려. 그래서 이거를 좀 고정을 시켜야 되나. 원래는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원래는 이렇게 해서 원래가 아닌가? 처음에 왔을 때 뭐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이만큼 당겨야 되게 이만큼 남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했죠. 이거를 약간 스타일리스트한테 얘기해가지고 고정을 좀 한 다음에 이거 잡고 이걸 잘라야지. 근데 그게 길어야 멋인가? 모르겠네.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그쵸? 요 라인까지는 올라와줘야 요 라인까지는 올라와줘야 예쁜데 지금 이게 너무 길어. 혼자 나름 신경 쓰는 게 엄청 많습니다. 자, 지금이 베트남 시간 12시 31분 한국 시간 몇 시야? 2시간 차인가요? 새벽 2시 반인가? 1시 반인가? 네. 아, 2시 31분. 예. 불금을 보내고 계시겠네요. 네. 불금을 재밌게 보내고 계실 텐데. 그래서 빨리 주무세요. 빨리 자요. 나는 그러면, 그래도 짐이 안 오네. 짐이 안 와. 그 옛날 이런 충전판 보면 뒤에가 이게 USB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빨리 나오겠다고 갖고 왔는데 이렇게 돼 있네. 요거는 쓸 수가 없네. 이것도 정리. 마스크라도 쓸 걸 그랬네 오늘. 뭔 자신감으로 그렇게 얼굴 기름 떴는데 그냥 다닌데. 그쵸. 이건 또 왜 갖고 왔대? 난 이게 그건 줄 알고. 자카르타랑 시간대가 같구나.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것 같죠. 널브러져 있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항상 썼던 건 제자리로. 집에서도 지금 짐이 많다 보니까 하나 둘씩 정리하면서 버릴 거 버리고 하고 있어요. 정리 깔끔하게. 이거 델타 항공.
침이 안 오네. 우리 내일 공연장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 호텔은 지난번 왠지 그 슈퍼쇼 했을 때 했던 공연장, 아, 그 호텔인 것 같은데 내일 공연장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여러분 일단 얼른 잘 자고 전 짐 오면 좀 씻고, 예, 옷도 갈아입고 자야죠. 예. 다음 주에 방송되는 슈즈 라스 편, 예. 녹화 현장은 엄청 재밌었어요. 예. 녹화장은 너무 재밌었으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또 편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잘 봐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자고요. 내일 공연 끝나고, 예,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늘상 하는 것처럼 라방 켜서 공연이 어땠는지 이야기도 하고요. 예. 그래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고요. 예. 아,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제가 버블로 그 카메라 한 대, 그리고 인스타 스토리로 카메라 한 대 올렸잖아요. 그거는 시원이 현재 드라마 엄청 바쁘게 열심히 촬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예, 제가 도와주러 잠깐 간 거, 놀러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잘 자고요. 예. Good night. Bye bye. 오야스미나사이. 근데 그 찍은 거, 뭐, 방송이 되려면 하반기 쪽 가야 될 것 같아. 아직 좀 많이 남아서. 예. 잘 자요. Good night. 우리 베트남 엘프들은 내일 우리 공연장에서 만나서 우리 공연 사실 너무 재밌으니까, 예, 재밌게 봐주시고 일단은, 아, 베트남어로 잘 자요가 너그 너그 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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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니야? 어렵네. 예. 이렇게 올려야 돼, 예쁜가? 똑같네. 똑같아, 똑같아. 머리 근데 진짜 많이 자랐죠? 여기를 두 번 묶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그 기르기 힘든 구간을 딱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이 머리가 훨씬 더 편하다. 뭐 할 것도 없고, 네, 편해요. 지금 약간 멜빵 바지에다가 이 모자 쓰고 있으니까 바보 같지 않아요? 바보 같죠? 어? 이거 내일 좋거든요, 좋거든요 할 때 이거 쓸까? 이거 쓸까? 이거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좋거든요. 그래, 이거 내일 써도 되겠네. 그리고 이제 골프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잘 쳐야 될 텐데. 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오늘 그 베트남, 아, 맞다 맞다, 그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늦은 시간인데도, 어, 제가 그 버블이랑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 공항에 엄청 많이 또 나와 주셔가지고 베트남 엘프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요. 예, 이 얘기하려고 사실 킨 건데 내가 이걸 까먹고 그냥 갈 뻔했네.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고맙다고 다시 영상 한번 올릴 거예요. 예. 착하죠? 그러면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랑 내일 또 같이 놀러 와요. 알겠죠? 오랜만에 또 공연하는 거기 때문에 공연 리마인드를 좀 해야 돼요. 예, 좀 뭐 봐야 되고. 댓글 조금만 보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아, 근데 나 진짜 바보 바보 같지 않아요? 신짜오 Have a good time in Vietnam. Good night. 아, 캔디 의상. 어, 그러네. 약간 그런 느낌이다. 어, 진짜 바보 같대. 아니, 나는 내가 나 바보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보고 내가 바보 같다고 해 하니까 진짜 바보 같네요 라고 하면 내가 진짜 바보 같다. 그쵸? 내가 완전 진짜 바보 같지 않아요? 아니야 라고 해주면 고마울 텐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내가 바보 같아. 오, 진짜 바보 같아. 베트남으로 용인이라고. 용인? 잘자로 잘자가 용인? 근데 사람들이 베트남 다낭에 여행 엄청 많이 오잖아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렇게 좋은가? 우리 가족은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면 쿵이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쿵이가 같이 갈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이 사실 그게 먼저라서. 올해가 그 저희 어머니 벌써 7순이에요. 시간이 엄청 빠르죠. 그래서 올해는 뭐 해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여행이나 가자 하셔가지고. 예. 제주도? 해외 가기는 쿵이 가기가 또 사실 미국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반려동물 같이 데리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검색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예. 일단 이 투어 베트남 공연 잘 마치고, 그리고 그 다다음 주 2주 뒤에는 대만, 아 아니 아 대만 어 아니 아니 태국. 예, 태국 갑니다. 저는 태국에 조금 일찍 들어갈 거예요. 한 이틀 정도. 예, 이틀 정도 일찍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지인 우리 성기 형도 계시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예전에 그 버디보이즈 촬영 갔을 때 먹었던 엄청 맛있는 현지인만 아는 유럽인들만 가는 거기 피자집을 데려갔었거든요. 그 피자도 먹고 파타이도 좀 먹고 그리고 골프도 치고. 사실 해외에서 골프 친 지 좀 된 것 같네. 예. 둘이 쳐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대만 가서 공연하고 그리고 대만 끝나고 회식하고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예, 돌아올 것 같네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러고 입어야 되나? 계속 신경 쓰면서. 이렇게 해서 봐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요. 아, 깨지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데. 나와라. 그럼 이게 아예 다 빠져버리지. 핀으로 고정을, 실로 좀 떠달라 그럴까? 이게 너무 길어서 그런가? 어떻게 해야 되지? 바보 같죠?
집 이제 온 것 같다. 짐 올 때까지 놀아줘서 고마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쉬세요. 쉬세요. 네. 내일 나오실 때 짐 다 갖고 나오셔야 돼요. 네. 짐이 왔습니다. 빨간색 캐리어. 자, 됐어. 자, 여러분 잘 자고요. 내일 만날게요. 공연장에 많이 놀러 와요. 알겠죠? 고마워요. 용인 굿나잇. 오야스미나사이. 짜잔. 민테젠. 谢谢 따자. Thank you. 거큰 컵. 사바이디 마이 컵. 안녕.